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은 허경영 씨가 주장하고 있는 블로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블로유는 먹으면은 늙지 않고 모든 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우유인데 뭐 만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. 이렇게 허경영 씨 사진을 우유에다 붙이면은 그 우유가 썩지 않는 블로유가 된다고 합니다. 블로유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블루유가 정말 썩는지 안 썩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스티커는 10 플러스 10이라고 했으니까 20장일 텐데 5,000원이고 배송비가 또 3,000원이 있어서 스티커 20장에 8,000원 하는 셈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날짜를 쓸게요. 23년 12월 23일 또 23년 12월 23일 제가 오늘 우유를 병 3개에 부을 건데 큰 거 2개는 허경영 스티커를 붙일 거고 작은 거 1개에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큰 거 하나하고 작은 거 하나에다가 허경영 스티커를 붙이고 마침 또 뚜껑 색깔도 같네요. 이 나머지 큰 거 하나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우유만 부어놓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제 우유고 두 개 허경영 스티커를 붙인 거는 허경영 씨 우유로 블루우유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돈 주고 산 거니까 병 두 개에다 붙여놓고요. 뭐 저는 이 우유를 먹거나 뭐 일단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블루유는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는 허경영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. 붙이고 하나는 허경영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거는 제 우유로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허경영 만약에 허경영 스티커가 붙인 우유가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허경영 스티커를 붙인 우유는 상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제 우유는 뭐 저는 제 우유는 100%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유는 상온에서 보관하면은 100% 상하기 때문에 제 우유는 상할 것이고 허경영 스티커를 붙인 우유가 상할지 안 상할지 뭐 그게 궁금합니다. 아, 우유 맛있네요. 시원하고 좋습니다. 자, 이 정도만 부어놓고요. 그 다음에 또 제 우유병에도 우유를 좀 넣겠습니다. 뚜껑을 닫고 이름을 부르면 더 효과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. 허경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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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도 허경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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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우유병 3개를 같은 장소에 같은 조건으로 보관을 해 보겠습니다. 뭐 언제 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유 상태가 좀 변하면 열어도 되겠죠. 그리고 이 병 3개에다 넣었는데 만약에 허경영 우유가 특별하다면은
이 허경영 사진을 붙이고 이름이 쓰여진 이 두 병에 있는 우유 상태가 이 병에 있는 우유 상태와 달라야 될 겁니다. 그리고 허경영 씨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궁에 있는 영안에서 돌아가신 80대 할아버지는 불로유를 드시고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 방에 있던 불로유에는 사람이 죽을 만큼 나쁜 성분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불로유 이야기를 듣고 허경영 씨에 대해서 유튜브를 좀 들어봤는데 허경영 씨는 지금 신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던데 허경영 씨 자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,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.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허경영 씨를 그냥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던 게 그냥 발차기나 좀 하고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축지법 쓴다 그러고 이런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냥 재밌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단계가 어떤 식으로 올라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신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인 사람이죠.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예수께서 화육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육신을 타고 세상에 오셨듯이 허경영 씨 자신도 신인데 사람의 육신을 빌어서 살고 있다.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불로유도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뭐 허경영 씨가 직접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아마 오래될수록 효과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. 그런데 어저께인가 방송을 보니까 불로유를 만들어 놓은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전부 썩었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들도 드시지는 잘 않고 뭐 양치질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뭐 상처 부위에 바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유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제가 성분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외관상 볼 때는 발효되거나 치즈가 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썩은 상태였습니다. 이 우유도 한번 잘 보관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든지 우유의 변화되는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같은 장소에 보관할 겁니다.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참 종교라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종교를 깊게 믿게 되면은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. 하늘궁도 요즘 유튜브를 계속 살펴보고 또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종교화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 그러고 저는 허경영 씨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강연에서 돈을 받고 또 개별 면담을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늘궁이 있는 토지와 건물들을 매입하고 또 자신이 기거하는 처소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더해서 뭐 천국 가는 표도 팔고 대천사 표도 팔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. 상품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는 허경영 씨가 하는 일이 그냥 일반적인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 허경영 교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무리 뭐 그게 종교가 됐느니 뭐 어쩌는 얘기해도 가실 분은 가실 거고 또 거기에다 돈을 내실 분들은 계속 내실 겁니다. 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일일이 제가 찾아가서 만류할 수도 없는 거니까 허경영은 이런 식으로 계속 종교 장사를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뭐 허경영 씨에 대해서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고 허경영 씨가 1950년생이니까 올해 나이 73세입니다. 살아봐야 많이 살지는 못할 텐데 뭐 그 돈을 누구한테 주고 갈지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뭐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유가 썩는지 안 썩는지 그리고 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제 우유와 허경영 씨의 우유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만 궁금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허경영 씨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하늘궁에 있는 당사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불로유를 만들어 봤냐. 그래서 만들어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. 뭐 점잖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만들어 봐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